보자. 예수께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많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병 이런 걸로 해서 뱃속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태어나서는 괜찮은데 또 무슨 질병, 무슨 옛날에 뭐 인지매도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소위 성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병 때문에 눈에 염증이 생겨서 눈이 나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는 말은 뱃속에서부터 유전자의 변질이 있어가지고 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유전자가 변질돼서 기형아가 될 수도 있고 참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엄마가 내적 내면적 환경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우리의 그 조상들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교육을 잘 시키라. 그래서 그걸 태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바르게 갖고 항상 진선미를 추구하고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참그 뉴스타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 태교를 해야 돼. 맞아, 그 맞는 말 같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가가지고 에이, 무슨 태교를 다 해. 뭐,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 태교라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어린 아이, 애기의 유전자를 잘 뭐예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가서는 가서 공부하다 보니 태교를 우습게 본 이유가 뭐예요? 에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뭐예요?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태교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습게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학적으로 무식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한국 최고의 의과대학인 연세대학교 나온 의사보다 뭐예요? 더 똑똑했죠. 그런 거를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고 불러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아무런 뭐가 없을지라도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혜. 그래서 이 중국 한자가 참 깊은 한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지식할 때 지자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지식. 그런데 지혜할 때 지자는 뭐예요? 네? 이 밑에,
근데 이게 날일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예요? 왈. 왈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왈. 아, 그러면 공자님 말씀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영적인 뭐예요? 말씀이 와서 알게 된 것. 그래서 지. 그 다음에 해는 무슨 해자요? 은혜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에 의하여 내가 알게 된 것을 지혜라고. 사실,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를 은근히 뭐예요? 예, 지혜를 은근히,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참, 참 비참한 일이죠.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지혜를 깊이 하는, 지혜를 급신여기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자, 그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갑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하는 말은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여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게 어떻게 물어요? 제자들이 묻는데, 여러분, 자, 지혜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게 된 것,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뭐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알게 된 것을 지혜라고. 사실 건강의 회복은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지혜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런 말이, 지혜가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야, 그 지혜가 바로 생명이다. 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 이런 생명적으로 위대한 책이에요. 자, 잠언, 약성경에, 잠언, 3장, 네,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뭐를?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나의 법이란 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법을 보면 거기에 뭐가 많아요? 명령이 많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나의 명령을 잘 지키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하면 내가 명령하는 거잘 알아듣고 그대로 준수하라고.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나의 명령을 잘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약속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다. 지키다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린 지키다 그러면 지킨다는 말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명령에 뭐예요? 복종하라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내가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이제 자꾸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나의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 결국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명령을 자기 마음으로 지켜라. 그때 지키라는 것은 복종하라가 아니라는 건좀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왜? 명령이 뭐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마음에 뭐예요? 새겨라. 아, 참. 마음에 새겨서 어떡하지 말라는 얘기야. 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꼭 뭐예요? 간직하라. 그래서 이 지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 keep입니다. keep 하라. keep라는 말은 잘 뭐예요? 간수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 언어와 무조건적 언어는 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조건적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조건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선적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과 같아요.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나를 긴장시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위선적으로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꼭 같은 성경절을 보면서도 그 보는 사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결국 유전자에 생기는 반응은 정, 뭐예요?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나의 약속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하면, 자, 이 약속은 결국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진선미를 주시겠다는 약속, 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악령이 나에게 와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렇죠? 이런 약속들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해준 약속이 너희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건강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린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지라. 야,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간직하라. 잊지 마라. 우리는 암에 걸렸을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에이, 더럽게 뭐 없어? 재수 없어, 운 나빠. 뭐, 이게 다 누가 원하는 생각이에요. 사단 악령이 나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가 내 유전자를 끄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간직하면, 그것이 너로 뭐예요? 장수할. 결국 건강에 연결. 이거를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돈 잘 내고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자식은 오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너무너무 초보적으로 유치하게 하시지는 않아. 그래서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몸에는 장수, 마음에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 아,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모든 것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돌릴 때, 네, 긍정적으로 돌릴 때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 평강을 더하게.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게 하고. 결국 네 마음속을 거짓으로, 증오로, 증오심으로, 분노로, 위선으로 채우지 말라. 말고 인자와 정말 상대방을,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즉 진리로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 생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뭐예요?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이라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네.
만판이 뭘까요? 만판의 색인다. 예. 네. 가슴에 간직하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차원입니다. 여기는 마음판이라는 것은, 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녹음하라. 좋았어요. 녹음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바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 뜻이, 좋은 뜻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세포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판이 뭐예요? 유전자죠. 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 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달라지고, 내 뇌파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음판에 세포. 그래서 쭉 잠언만 공부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면 이 잠언으로 들어가면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가 잡혀야지, 그냥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가 안 잡히고, 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래가지고, 조건적으로 읽어버리면 너무 자문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긴장만 시키고, 그래,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버리면, 배우나, 뭐예요? 그래서, 기초가 탁, 저는 여러분이, 이 앞으로, 이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굉장한 고차원적인 말씀. 조건적으로 보면 유치하기 짝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기초를 알아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지혜가 생명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혜는 그, 뭐예요? 얻은 자에게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말씀, 왈, 그렇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임산부들은 뭐예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라, 부드럽게 가지라, 날카로운 생각을 하지 말라, 미운 생각을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아무 의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무엇으로 받아서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의 음성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댕길 때까지는 그것에 공감을 했던 이상과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의학 지식을 확 배우니까 태교란 게 필요가 뭐요? 없다고! 그거 우리 조상들 모르고 하니. 이래 버린다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의과대학생이라고 나는 당신네들보다 뭐예요? 더 많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뭐 태교 같은 건 뭐예요? 웃기는 거라고. 그게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경상도서는 가똑똑이라 그래. 예? 헛똑똑. 예.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의외로. 예. 그래서 저도 야 의사가 되고 의학 교육을 받고 나왔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정말 예를 들어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거 의과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믿었어요. 의과대학 들어가서는 그거 믿을게 안 믿을게 안 믿었어요. 이런 거를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너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인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주실 것이야. 힘을 주실 것이야. 이런 놀라운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 지혜는 무엇이라? 생명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초를 깔고 이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 그 당시에는,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거는 중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줘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아직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덜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에 이상한 거야. 이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리신 형벌이라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요? 배 속에서 무슨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 참 이상하네. 이런 질병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죄가 많아서 내리는 질병인데, 배 속에서부터 배 속에서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게 했나? 질문 던질만 해요, 안 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참으로 어떤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전적으로 조건적인 가르침을 기초로 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지금 뭐부터 고쳐져야 돼요? 이런 질문, 즉,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누가 가르친 가르침에 의하여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친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다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인간이 문둥병, 중풍병, 뭐 혈류병, 이런 장님, 이런 병들이 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형벌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무슨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내가 이장구가 받았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참 뭘 몰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이들은 질문한 상대방을 뭐예요? 진짜 완전히 묵사발을 내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 자식이 저렇게 벌을 받을 거냐?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말도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인가를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저도 조건적으로 배워오고 있었고, 참 소름 끼쳐요. 제가 처음 배우던 대로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대로 계속 조건적으로 나가고 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참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1대1, 이 독립적으로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온 교회 안에서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그 군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큰 무리, 무리 중에 하나만 되었을 뿐. 여러분 참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그거는 부모의 죄일 수밖에 뭐예요? 없다. 부모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겠지. 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짓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결론을 제 마음속에서 내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라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고 예상하고 읽어나갔습니다. 자, 여기가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게 어떻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뭐예요? 아니요. 자,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요건 번역 좀 문제예요. 자, 그럼 우선 첫 부분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첫 부분은 그 누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지금 그저 사람이 저렇게 병든 장님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아니, 얘가 확안 가죠? 그렇죠? 다른 번역을 한번. 이 번역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예요?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 참 더럽게 재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일 수가 없지요. 그렇죠. 뭐 아무 죄는 죄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도 부정적이 아니요. 질문도 왜 이렇게 벌을 받았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적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최고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이고, 우와, 예, 좋아요, 좋아요. 홈런이네.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부정적인 측면을 전부 뭐요? 100% 안 본다. 예.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장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과거 생각을 하지를 뭐요?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 죄였건, 이게 뭐, 그거는 뒤돌아볼수록 더 뭐가 된다?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절망적이 되고, 더 뭐요? 산맛 없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어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뭐냐고 하면, 그 사람 안에, 혹은 김영호 안에, 김영호에게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암에 걸려 있고 장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놀랍죠, 그렇죠?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제가 지난번에 백미러 사건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다가 길 옆에 세워놓은 차에 백미러를 제가 밤 8시 반쯤에 박살을 내고 가다가 악령은 나보고 뭐라 그래? 토끼야, 토끼야.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토끼면 벌 받아. 이게 아니라고. 나는 누구의 집에 밖으로 나가기 싫다? 하나님의 집에 밖으로 나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는 뭐예요? 왜? 지금 악령이 나보고 뭐라 그래? 토끼라. 그럼 그 토끼버리면 내가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자연히 그 부정적인 악령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야. 악령의 손아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쪽지를 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아주 부정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어. 그거 보셔, 그거 조심 좀 하시지. 이거 뭐요, 이거. 지금 공장에 갖고 가면 시간 낭비고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이제 그런 거를 예상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뭐예요? 아, 누구세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긍정적인 목소리야. 그래서 뭐라고 이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내가 되게 차에 백미러를 박살냈는데 뭐 그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래 좋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생에 아주 좋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지. 대기 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를 뭐요? 인간 취급을 해주신 분입니다. 내 생에 이런 분을 내가 만나보긴 못해. 다 뭐 걸고 놓고 아무 소리 없고 다 도망가 버려. 백인이신지 모르겠지만 당신만이 나를 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대접해 준 것이 고맙다 이거야. 와, 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하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50년을 댕겨도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에 가까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댕겼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긍정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 그거를 보시고 그 결과가 치유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뭐요? 진짜 건강하신 분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멋있는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장님이 돼 있다고. 아, 멋있어. 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암 환자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볼 수 있다면 무슨 무적이죠, 무적. 그렇죠? 이게 바로 뭐 차린다는 겁니다. 정신 차린. 정신이 나가면 내가 악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돼버려. 그러면서 지혜가 떠나가고 내가 갑자기 미련한 자가 돼버려.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 번역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번역이 한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대충 괜찮아요. 그렇죠? 공동번역은 뭐가 되는지.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뭐예요?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뒤돌아보지 뭐예요? 말라. 우리 노래도 이런 노래 있죠. 유행가에도.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뭘 바보 같은 어리석은 놈이 좀 빨리 맨날 뒤돌아보고 눈물 흘리고 맨날 뒤돌아보고 이를 갈고 맨날 뒤돌아보고 잠못 자고 맨날 뒤돌아보고 입맛 떨어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죽은 자,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뭐예요? 옮기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자, 또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선미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참으로 이 성경에서 듣는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다는 게 그냥 들린다. 들리냐? 들린다. 이런 들음이 아니고 뭐예요?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들음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그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예, 내가 지금까지 거하던 사망,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오던, 예. 참, 저는, 저도 참, 부정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개업할 때돈 많이 번다고 폼 잡고 그래서 하와이 휴가 가면 그런데 스위트 예? 방두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애들 근데 비싸죠.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 뭐부터 보게? 요즘은 어디를 가도, 와, 좋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와, 좋다. 아, 야, 뷰도 좋고, 야, 위치도 좋고, 야, 좋은 얘기만 나와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스위트는 돈이 얼마짜리 방인데, 가구가 왜이 모양이야?
여기 이제 샨델리아. 이게 크리스탈 아니네. 이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뭐요? 올린다. 참, 참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몸에 병이 많았죠.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요. 네. 네. 아마 그때가 37, 38살 뭐 이런 데 한창 젊은 나이. 네. 머리가 막 빠지는 거야.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는 뭐 한 50이 되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대머리 되겠다. 근데 뭐 어떻게? 약 먹고 고칠 수도 있고. 야, 나도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탈모. 그래가지고 그때는 샤워해서 머리 한바탕 감고 나면 뭐 샤워장에 물이 안 내려가. 왜? 머리카락이 뭉쳐가지고 물 내려가는 데를 막아버려. 그래서 꼭 뭐요? 끝나고 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뭉친 거 이렇게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물 빼야 돼. 그 정도로 머리카락. 자, 그러던 사람이 뭐예요? 지금 75이라도? 75 치고 머리 숱이 뭐예요? 꽤 많죠? 그러니까 이게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생명과 기본 요건 갖춰주면 모든 면에서 다 변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별명이 내가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 변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박사님과 문제 있는데 뭐한 그러면 제 변명이 뭐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그래서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뭐요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탈모. 그 다음에, 축농증. 네, 면역력이 약했을 때. 자, 이 축농증이라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도 동공이 있습니다. 뼈인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통처럼 구멍이, 작은 구멍이 있고, 거기서 뒹치면, 그 기타 줄 소리가 그 동공에 들어가서 울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동공이 없다면 보면 이 안 울리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동공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있어 뒤에. 여기에 맨날 염증이 생겨요. 왜? 이 밖에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공기 속에 균이 들어가. 웬만큼 면역력이 강하면 균이 들어가도 못 살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네. 그 이제 그 이 동공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점막이 있죠. 그 막에서 이 병균을 죽이는 항체를 생산해서 병균을 죽여요. 그런데 이제 그 병균을 못 죽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이 안에 자꾸 염증이 생겨. 맨날 머리 아프고, 예. 네. 이게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면역력, 뉴 스타트 하기 전. 하나님은. 자, 중농. 그 다음에, 구강염. 아, 이 몸이 헐고, 여기 뭐야, 헐고, 맨날 이게 조금, 그래서 또 나왔다면 또 새로 생기고,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지염. 왜 자꾸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영유성 식도염. 밥 먹었다 하면 뭐예요? 쫙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식도를 헐게 하니까 여기가 막 따가워. 그 다음에 이제 소화불량. 그 다음에 뭐 십이지장 괴.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신경성 대장염.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치질.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내려가면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이제 발가락으로 내려 무좀 거기다가 기관지 뭐예요? 천식.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의사인데 이래봬도 미국 의사인데. 15가지가 넘어. 근데 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이 나와요. 왜? 내가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투병 중에 이 생각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 하고 한 2, 3년 지나니까 그런 병들이, 그 15가지 병들이 뭐예요? 내 몸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믿음이 쌓이는 게 그래. 생명과 기본. 뭐를 먹고 뭐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내 몸에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이래야 이게 영적인 차원을 전혀 망각하고 내 몸을 물질로만 봐버리는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갔다면 지금도 그대로겠죠. 그대로고 이 나이까지 살아있을 수도 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좀 이 큰 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틀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낫게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낫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뭐 배운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장님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내가 정말 나는 지지리도 팔자가 싸놨고 재수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는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에 뭐요? 빛이 있다. 이게 낮이라는 게 뭐, 해가 안 졌다. 이런 밤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낮이라는 말은 빛이 있는 시간.
생명이 있는 시간은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에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뭐가 오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밤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 나이 들어서 뭐요? 죽는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 밤이 온다는 말은 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사실은 밤이에요. 자, 의학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게 이게 말도 뭐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어디 가서 빛을 찾아? 그래서 참,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또 뭐 그거 안 되면 또 뭐요? 뭐 또 개똥쓰기니 뭐시니 회사도 또 그거 안 되면 또 뭐요? 또 뭐 그래서 뭐 인간 여법 뭐뭐 거기 부황 얘기 또 할까요? 이 판이 캄캄합니다. 네. 그때는 일하기가 뭐예요? 정말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여러분이 이제 기초가 딱 깨지면 그런 예언서를 배우고 배우면 지금 이 시기가 밤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이런 시기일수록 더 뭐예요? 열심히 빛을 찾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즉, 이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 빛이 있는 곳이다. 아니,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은 뭐예요? 그건 어둠이고, 이 내가 있는 곳, 나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빛이다. 낮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이 짓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땅에, 뭐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이제 이 환자를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낫는데? 말씀으로 하면 뭐요? 낫는 거야. 자, 여러분, 어저녁에 우리는 그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낫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을 봤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에는 전부 무엇으로 난 거예요? 진흙이고 뭘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 눈에 바르. 근데 이 환자한테는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그의
눈에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발라요. 왜 이러시냐요?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되 보냄을 받았다면 이에 가서 그 장님이 가서 탁 씻으니까 뭐예요? 눈이 밝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동네에 무슨 요법이 유행하기 시작할까? 네, 진흙요법에다가 실로암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환자는 예수의 소문을 아직도 들은 적이 뭐예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봐야 이 사람 속에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누군가가 나에게 뭐예요? 어떤 비방 치료를 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 그래서 탁, 예수님은 마치 진흙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환자가 우와, 진흙이 특효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 보람이 없어. 눈이 나은 보람이 없어. 어떻게 돼야 돼? 맞다. 이 진흙 치료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 자기에게 이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흙 가지고는 병날것 같지가 뭐예요? 맞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앞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눈만 뜨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안 났어요? 나타났어요. 그것은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기 힘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흙을 발라서 병이 낫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지. 성전에 가서 뭐요? 하나님께 절하고 돈도 좀 바치고 해야지. 그래? 뭐죠?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가 지나가는 것도 뭐예요? 그럼에도 다 믿음이라고는 저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